한번 넣어 먹어보지. 상태 안 좋은 건 거른다. 어, 왜 이거 팽이버섯 술 냄새가 나지? 숙성 팽이버섯인가? 아, 이거 넣으면 안 되겠다. 시큼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죄가 많아. 칼집 삼겹살 그때 캠핑 갔다 와서 남은 건데 이거 넣어줘. 해동을 왜 여기 넣으면 해동 되는데. 펄펄 끓이자. 그동안 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 없다 술이.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맛이 없어졌어. 잠깐 슈퍼 좀 갔다 올게. 내 삼겹살은 너무 얼어서 미래 식량으로 써도 되겠군. 드디어 전부 해동시켰다. 모든 해동은 끝났다. 이제 이대로 잘 덮어서 익히기만 하면 끝이야. 게임은 끝났어. 내가 왜 이러지? 시원한 거 한번 복근토 박근혜 치킨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 버섯이 듬뿍 들어간 맛있는 주삼. 조금 더 졸이면 더 깊은 맛이 날 것 같아. 물 좀 추가하고 불 올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한 번 더 졸이면 돼. 이 정도면 소스가 적당히 졸아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졸이고 약간 뒤져주고 끝내자. 뒤졌어. 와, 저기다가 카스가 여기 삶아서. 울랄라. 야들야들하네.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 아우.
바퀴를 모읍니다. 양손을 천천히 머리 위에 내려 머리에 기를 주입합니다. 양손을 쭉 뻗어 몸 전체 우주의 기를 순환시킵니다. 기 순환을 위해 손은 팔과 직각이 되도록 꺾어줍니다. 당연히 다음은 볶음밥이겠죠. 볶아주세요. 볶아주... 뭐라는 거야? 허경이 형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출마. 그냥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미치진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미치진 않았어. 근데 봐봐, 이게 차의 힘이야. 허경영 롤스로이스 팬텀 몰고 다니는데, 팬텀이었나? 아무튼 그거 몰고 다니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 이게 사람이 이런 어떤 주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좋은 차 사는 이유가 사기꾼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대충 해도 차 하나는 그 사기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진짜 예외 없이 차 사랑 무조건 해놨어. 진짜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무조건 차 사랑했어. 특히나 이제 남들이 모르는 차는 안 해. 제일 만만한 게 람보르기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람보르기니고, 그러니까 사기꾼 전용차. 젊은 사람 람보르기니, 좀 나이 있어 그럼 롤스로이스야. 정작 진짜 정치인들은 외제차 타면 눈총 맞는다고. 국산 대형 세단 타고 다닌.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사실 마세라티 같은 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마세라티 잘 몰라. 언뜻 보면 K7하고 비슷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차 잘알들도 이제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 페라리랑 플랫폼 공유하는 페라리 짝퉁. 약간 이런 포지션인 거고. 대중적 이미지 중요한 거지. 마테라치. 근데 마세라티 하면서 나 떠올린
떠올린 게 뭐냐면 예전에 초승달님 그 티볼리 타고 다녔잖아. 그 저기 요리왕 할 때. 근데 마세라티볼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마세라티볼리 하니까 아 진짜로 마세라 초승달 마세라티 타고 가는 줄 아는 사람 있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장난으로 마세라티볼리 했는데 아 초승달 차 마세라티 아니여 이러면서 진짜 마세라티 타고 다니는 거 되더라고. 어? 초승달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어 마세라티 타고 다니고? 아니 그게 내 채팅방에 있었어. 어? 아 마세라티 타고 다닌다 보네? 와 초승달 돈 많이 벌었나 보다 마세라티 타고 다니고. 아니? 초승달은 금수저라서 마세라티 타고 다니는 거 이러면서 지그들끼리 막 뇌피셜 가지고 막 초승달 마세라티 타고 다니고 초승달 금수저라서 마세라티 타고 다닌다. GTX 1300 거급 음식 걸주 이거 혹시 마세라티볼리라고 인디 게임 나오면 똘쌈 그걸로 BMW 탄다고 날 줄 아자? 아 근데 기블리나 티볼리나 같은 이제 돌리인데 나는 그 회색 도시 만들고 나서 본 글 중 하나가 뭐였냐면 회색 도시 2가 5만 원 됐잖아. 응? 5만 원.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긴 해. 5만 원 됐는데 그 뒤에 누군지 모르겠어. 내 아는 분명히 나 아는 사람이 뭔가 올린 것 같아. 이 새끼들 회색 도시 기획자 차 보니까 BMW 오픈카던데. 아니야 그때 그 페이스북에 아마 내 차 타고 이렇게 가는 사진이 올라갔던 것 같아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이제 회색 도시 팔아가지고 그 회색 도시 팬들을 호구 잡아가지고 차 샀다. 응? 뭐 이러면서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 아니 내가 내 차 어떻게 샀냐면 6년 동안 일한 돈 싹 다 털어가지고 통장에 200만 원 남기고 다 써가지고 산 차거든. 그냥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써서 산 차야. 6년 동안 모아서 카푸 그 자체야. 카푸 그 자체인데. 유지비야 그때 벌어서 그때 썼지. 회색 도시 팔아가지고 돈 잔치 해가지고 오픈카 타고 다니더라. 나는 그냥 내가 뚜껑 열린 차 사고 싶어서 탄 거거든. 카푸는 솔직히 아니지. 뭔 팩트야. 이게 맛있게 매운 맛이지. 정말 좋아. 돌상님 자취요리 따라하다가 6개월간 5kg 묵상했어요. 초코파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아우 매워.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보면 생각했던 게 진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진짜로 내가 회수도시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응? 비싼 차 타고 다녔으면 억울하진 않지. 아, 그러고 와서 돈 못 번다고 해서 잘렸는데. 그러고 와서 돈 못 번다고 해서 잘렸는데. 그러면 내가 억울하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 회도시 2 5만원 해가지고, 지금 물론 공짜지만. 아, 스팅어 예쁘던데? 아, 스팅어는 진짜 마세라티야. 어, 스팅어는 진짜 마세라티 그 자체다. 나는 스팅어는 엠블럼 빼고 다 마음에 들어. 솔직히 그 이 엠블럼 있잖아. 차라리 엠블럼을 안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 기아가 아니야. 스팅어는 그 기아 빼라고 해가지고 E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무슨 E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기아가 진짜 외국 나가기는 좀 애매한 이름이야. 기아가 저거잖아. 일반적으로는 전사거든, 전사. 킬리드인 액션인데. KIA. 그게 이제 밀덕트만 쓰니까 아니고 그냥 KIA라고 해서 일반적인 명사거든. 킬리드인 액션. 작전 중 사망인데. 차 이름에 이제 죽음이 드리워져 있으면 좀 그렇잖아. 봐봐 이거. 이거야. 이 차라리 그 기아 이게 차라리 이걸 달지. 난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너무 좀 조잡해 뭔가. 야. 누가 답답해서 이거 세웠나? 내년쯤에 자가용 사려 하는데 현재 코나 두 명이서 타고 다니기 좋으려나? 뭐 두 명이서 타고 다니기 좋지 않은 차는 없어요 사실. 세 명부터 고민 대상이지. 경차도 두 명은 타기 좋아. 아, 근데 스티커 진짜 예쁘긴 예뻐. 그러니까 차라리 봐봐, 이거 봐봐. 이 로고가 안 붙어 있으면 안 되나 그냥? 이게 안 붙어 있으면 안 되나? 안 붙어 있는 이게 좀 위치도 좀 이상해. 차라리 안 붙어 있으면 만약 이 앞에 박던가. 이 약간 위치가 좀 애매해. 억지로 붙여놓은 것 같아. 뭐 개인적 취향이니까 저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에.
아 근데 이마트 노브랜드는 노브랜드를 붙여놨어. 아 이마트 노브랜드는 노브랜드가 아니야. 노브랜드는 그 노브랜드 브랜드를 붙여놨어. 또 노브랜드가 브랜드야. 뭐 낙서 금지 써 있는 병 같은 건가? 이 잔세척은 정말 고민이긴 해. 얘 드림카는 항상 포르쉐였어. 내 드림카는 911. 아기용 전동 포르쉐. 나도 저거 할까? 그 포르쉐 레플리카 같은 거 만들어서. 포르쉐가 리얼 현실적인 슈퍼카라고? 포르쉐가 어떻게 현실적이야? 포르쉐 무시해야 돼 지금. 포르쉐가 어떻게 현실적이야? 박스톱만 가도 1억인데. 드링카면 드링 아 그래 엘라트라를 사면 되겠다. 아 속도 무시야. 그래 엘라트라 사면 되겠다. 박스 정도 현실적이라고. 현실의 배경이 되게 낮네. 좋겠다. 나는 원래 이제 차를 고른 데 있어서 실용성을 많이 생각했거든. 실용성. 근데 애초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차 사는 거에서 실용성을 따져서 뭐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멋있는 게 좋더라고. 근데 그 포르쉐가 현실적인 슈퍼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런 거야. 연비라든지 연비도 사실 그 빠른 차 치고는 빠른 차 스포츠카 치고는 괴물이고 거기다가 이제 지상고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일리카로 써도 불편함이 없다는 부분이 포르쉐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슈퍼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라든지 이런 것들 페라리 이런 것들은
못 가는 아니면 쓸 수 없는 용도가 많아. 근데 포르쉐는 일반 승용차처럼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슈퍼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씨발 돈이 있어야 현실적이지. 아니 씨발 돈이 있어야 현실적이지 뭐. 아니 돈 많은 사람이 그걸 왜 걱정해? 적극적 안전. 순간 항공 기술이 만든 스웨덴 명차. 아 사브 파산했지. 오마이갓 저 파주가니까 저 장갑차 공도 지금 많이 하더라고. 그 파주 쪽에 갔는데 장갑차도 계속 돌아야 되더라고. 아무랑 내 스폰티지가 제대로 입고 아무튼 최고임. 아 근데 사실 본인 차가 최고예요. 그 제 차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 자 BMW 328i 컨버터블 이거 평가를 얻으면 퍼포먼스 최악, 차량 무게 최악, 그리고 그 거의 8년 동안 페이스리프트 안 됨. 그래서 싸. 그래서 이제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오픈카라고 여자 후리려고 사는 싸구려 BMW. 딱 이게 이제 그 BMW 328i에 붙어 있는 꼬리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따지는 여성분이라면 나보다 차 더 잘 알아. 골든점. 이거 딱 탄 다음에 이거 리스폰스 좀 느리지 않아요? 아 예, 예. 좀 이게 좀 차가 무거워요. 공차 중량 2톤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이게 공차 중량 2톤이야 거의. 아 네, 차종 디버스팅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온 난민들. 2톤이면 애지간한 화물차도 2톤 안 돼. 저건가? 저 뭐지? 저 광고 이제 비틀어서 보면 엑센트 탄 사람 돈 없어서 드럼 대신 깡통침. 아 피트 크루저. 피티 크루저가 참 뭐 아버지 차긴 하지만 그 거의 로디우스급이죠. 가장 못생긴 차 그 탑10 뽑아보라면 항상 있어요. 감사합니다. 야 이제 요거 몇 번 더 하면 되지? 10만 번만 더 하면 되나? 10만 번만 더 하면 포르쉐 할 수 있다. 오케이. 곧이어 오늘의 논평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민 진정 우리의 책임일까요?
D2X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달고 나온 저게 이제 세턴이거든요. 거의 안 바꾸고 나왔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컨버터블이 다 망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거야. 호루체까지 99,999. 오케이 가자. 예, 이제 팔로 줄었어. 제로백 5점은 엄청 많은 거예요. 저 제로백 8초 나와요. 참 무거워서. 아니 이 스포츠카란 이름 말고 3000cc인데 제로 8초 나와. 저도 돌상 포르쉐 V 프로젝트에 지원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차 존나 무거워. 근데 보통 제로백 따지는 차들 보면 4초대 4초, 요즘은 이제 3초대, 2초대까지 가지. 막 전기차 나오면서. 근데 5초대만 해도, 5초대만 가는 자동차 타도, 바로 프락셀 빡 밟아서, 킥다운 시키면, 그, 뒤에 묻힌 느낌 나. 그, 딱, 시트에, 우우우우 하면서 딱 묻히면, 딱 그, 롤러코스터 느낌 있잖아. 그거 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6초, 7초대 넘어가면, 이제 묻힌 느낌 덜 하는 거고. 맞아. 스팅어가 지금 최신으로 나왔는데 스팅어가 제로백 4초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3.9라고요? 전기차는 사기야. 요번에 그 포르쉐 918인가? 하이브리드 포르쉐 있는데 그게 이번에 그 노르트 슐라이페 뭐야 신기록 갈아치웠더만. 그러니까 이 엔딩은 그거지. 다 모으고 나면 뉘르부르크링이라고 하죠. 솔직히 나 게임 이거 잘 팔리면 포르쉐 사야지. 이렇게 포르쉐에 가까워지고 있어. 노벨 가수상 받아야 된다.
Turn around with young girl's side. Hey! And mother always told me, be careful what you love. Be careful what you do. What the lie becomes the truth. Beep, beep, beep. Beauty is not my lover. She just a girl who claims I am the one. But the kid is... 아, 아까 누가 붙여놓은 것 중에서 이 시니컬한 카 리뷰. 약점 없는 BMW 대표 모델, 차는 벤츠가 좋다던데. 벤츠 S 클래스 잘 산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 가마스 V 프로젝트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지 형?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아닌 말고. 아 그래 나는 차라리 진짜 관종진 하려면 진짜 그 러시아에서 그 라다 수입해가지고. 근데 내 생각엔 그 라다가 우리나라 베이가스 규제 그걸 통과를 못할 것 같아. 그 라다 사가지고 거기다 아니다 삼성 붙인 다음에 그 하드 바스 틀고 다니고. 나 인덱스랑 아나 어울리버스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 수제 스펀지카다. 아 스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사기극하고 비슷했죠. 국산 수제 스포츠카라고 해놓고는 그냥 거의 뭐 난 그런 거 생각해. 스피라는 그 능력이 없는데 꿈만 큰 사람들이 이제 버리는 짓이라 생각해. 좋을 수도 있었어. 근데 능력이 없었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잡고 있다 보니까. 팀엑스 OS하고 비슷하다 생각해. 개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오 마이 갓. 걔도 비싼 거. 깽값 안 나온다. Thanks, Dad. The world to me. 이게 차지. 이 판매량으로 공략한 거나요? 자극적인 걸로 나가 허여커. 아, 그 가끔 하면 막. 지금 진짜 폐차기 막 이런 거 할까? 포르쉐로 바꾼다 이러면서 이제 설레발 치면서 지금 차 폐차시키기. 농담이에요 여러분. 팔아야지. 아니 여기다 내 6년치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폐차를 시켜. 이게 프랑스 강성이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도로입니다. 야. 차 잘 만들었네. 저기서부터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진짜 빠른 거야. 엄청 빠른 거야. 근데 물론 이제 한국 도로에서 이제 200km 넘게 타는 거는 양아치지. 영창 드리프트. 영창 드리프트. 영창 뭐지? 길만 아니야! 오랜만에 왔는데 차 사실에 게임 벌써 대박 나셨나? 꿈은 꿀 수 있잖아. 다른 차 오징어로 만듦. 728 박스터. 단점 911이 아님. 예전에 박스터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탑기어야. 솔직히 718 박스터 졸라 멋있어. 진짜 개멋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 솔직히 말해서 911보다 더 멋있을 때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새끼 탑기어 때문이야 이거. 탑기어 때문에 그 탑기어 이제 탑기어에서 이제 짤 돌았잖아. 포르쉐 3 박스 사면 인생 꼬였다고. 아 솔직히 개멋있거든 솔직히. 물론 나한테 사라고 하면 굴리를 살 거야. 굴리 살 거긴 한데 개멋있어. 나한테 포르쉐 살래? 뭐 살래 하면 굴리 살 거라고 하겠지만. 아니라 내가 어울리는 회사 다녔었는데 더 이상. 오 마이 갓. 진짜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밖에서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오 마이 갓. 스킵하도록 할게요. 네, 주판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합성 감사합니다. 하이. 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그 다른 방송 이야기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탈 때 저렇게 다 해줘야지. 이렇게 다 줘야지. 이렇게 다 줘야지. 프라이드.
프라이드 아이가 레토나 크루자 왜 터져? 길이 아닌 곳에서 더욱 강하다 물과 땅을 지배하며 레토나 크루자 저 배틀 크루저인데 진짜 저런 게 있어. 황소르 기딩. 아, 역시 콜뱃이지. 이게 폰티악 파이어버드였나? 어. 그게 이제 콜베. 저거 나름 후륜이에요. 저거 라보 다바스 그래 드리프트 가능합니다. 아니지. 와, 너무한 걸 하시네. 진짜 꾸준하긴 해. 꾸준하긴 해. 꾸준하긴 한데 그 테일라이트 바꾼 거 보면 싼단 말이야. 솔직히 꾸준하긴 한데 그 테일라이트 바뀐 거 그건 봐도 그 테일라이트 때문에 그 테일라이트 졸라 멋있어 진짜. 테일라이트 진짜 개 멋있어 진짜. 테일라이트 바꿔줘도 너무 멋있어. 아니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꿈은 꿀 수 있잖아. 여기 내 차는 있지도 않네. 하 매워.
아이, 그 5.0은 현실적이 아니야. 2.3 에코는 현실적이야. 4,000만 원대니까 2.3까지는 괜찮은데 5.0은 현실적이 아니다. 5.0하고 2.3은 껍데기만 같아. 껍데기만 같은 거야. 저런 소리도 안 나. 썰 본인이 특성하고 취업으로 어울림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회사 사무실 월세도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회사 돌아가지. 아 그걸 팔았어야지. 아니 스피라 그거는 뭐냐면 그 안전검사 받을 차를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안전검사를 못 받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안전검사 받으려면 차 그 시제품 그러니까 양산된 차가 몇 대 필요해서 그걸 부시면서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실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안전검사를 못 해가지고 못 내는 거야. 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도 근데 그리고 자동차 사치품이잖아. 그리고 스포츠카는 특히나 더 큰 사치품이에요. 컴퓨터 조립하는 것처럼 포르쉐. 근데 사치품을 사면서 굳이 국산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코카콜라도 코카콜라 일본에 보니까 이번에 큰일 났더만. 체리 다 망해서 그렇지 다른 작품 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서도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